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 질문으로 기흥구 부동산 시장은 그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대표님? 그리고 기흥구하고 처인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부동산 시장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쪽에 대해서는 네. 사실 분양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아, 네네. 지금 용인시 전체 지도를 보시면, 아, 네. 요거 붉은색으로 두껍게 표시한 게 네. 전체 용인 면적인데, 아, 네. 여기 보시면 수지구하고 기흥구 면적이 네.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요 부분이 두개 구를 합쳐서, 네. 예, 요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용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동안 수지구나 기흥구가 상당히 성장을 했고, 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뭐 택지지구의 개발 흐름은 네. 여기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기흥구 쪽으로 네. 상당히 많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시티는 네. 기흥구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기흥구에도 아, 기흥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되면서 네. 기흥구의 개발은 상당 부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마지막 남은 곳이 지금 경찰대가 이전할 부지가 있습니다. 아, 네. 그 경찰대, 설명 좀 예. 해주십시오. 네. 이쪽이 경찰대가 있던 자리이고, 네. 법무연수원이 지금 있던 자리인데, 네. 이곳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네. 이쪽을 지금 개발을 지금 하는데, 아직 가셔야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용인시 아.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 네. 기흥구 쪽 일대에 대한 택지 개발 사업이나 도시 발전은 상당 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기흥구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대표님 계시는 처인구 쪽은 어떻게 될까요? 처인구 부동산 시장은 지금 보니까 군데군데 택지지구로 지금 처인구 쪽으로는 좀 되어 있는데 또 제가 오고 가면서 지금 보면 처인구 쪽은 산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택지지구 또 조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용인시청 행정타운이 위치한 곳입니다. 네네. 이쪽이 처인구 역삼동인데요. 네. 용인의 웬만한 시설들은 다 처인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인구가 그동안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이 많다, 네. 뭐 아직 좀 낙후된 느낌이 있지만, 이쪽에 개발 제한으로 사실 상당 부분 피해를 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수계 네. 권역이라서 이 수질 관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다 보니까는 개발을 그동안 많이 제한을 했던 부분이 있고, 네. 또한 어떤 교통시설이나 어떤 편리성에서 좀 낙후된 부분이 있었죠. 네. 그동안은 이제 우리 경부축 라인으로 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수지나 기흥구가 상당히 주목을 받아왔던 것인데, 이제는 처인구가 각종 택지 개발과 어떤 산업시설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어떤 택지지구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네. 지금 용인시청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역북동, 네. 김양장동, 네. 그다음에 요게 에버랜드인데, 네. 에버랜드 요 사이 일대가 상당 부분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요 영향이 이제는 네.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발표와 함께 요 남부 지역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흥구가 용인 플랫폼 시티 이편한 세상도 지금 분양가를 갖다가 한 12억 정도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기흥구 쪽 물론 만약에 성공적으로 분양이 끝난다고 하면 용인 플랫폼 시티의 그런 분양가는 더뭐 비싸게 분양을 하겠죠. 지금보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대표님 생각은 이제 기흥에서 이제 처인구 쪽으로 넘어올 것이다라고 또 전망을 하고 기흥구 또 북쪽 그 처인구 북쪽보다는 아래쪽 남사하면 쪽으로 해가지고 이동욱 쪽으로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질문으로 대표님께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토지 전문이시고 또 거의 토지 쪽으로만 지금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용인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땅, 미래 가치가 또 좋은 땅, 지금보다 좀 앞으로 또 투자를 했을 때 조금 좋은 그런 땅좀 있을까요?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땅을 소개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 말이 안 되는 좀, 건가요? 네, 좀 곤란할 수 있고요. 네, 곤란하죠. 네. 네, 지금 저쪽 국가산업단지라든지 SK 반도체 뭐 이런 주변으로도 호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저번 주에도 저쪽 이동업 쪽에 토지 계약을 하면서 아, 네네. 이쪽에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매매하는 데 좀 제약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뭐 매수 입장에서도 어떤 조건이나 뭐 맞춰야 될 부분들이 있고 네. 어떤 토지거래 허가를 맞는 과정에서 어떤 자금의 노출이나 네. 어떤 실질적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부담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매매하는 데는 상당히 좀 네,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 이고 네네. 굳이 어디가 좋으냐 라기보다는 저런 SK나 뭐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저쪽으로 가야지 원산면이나 이동으로 가야지 뭐 이쪽에 땅을 사야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보다는 네네. 땅은 사실 지역에 따라서 어떤 같은 용인시 내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나 각종 적용하는 법령 자체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움직이셔야지. 네. 예, 저런 큰 이슈들이 분명 좋은 점이긴 하지만 저걸 따라서 무조건 절로 가야지. 저기다 땅을 사야지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그 대표님 사무실 오면서 이제 마성 쪽으로 해서 마성 IC로 인터체인지로 해가지고 오면서 소용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역삼지구 그다음에 용인시청 쪽을 갖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지금 조금은 소규모 택지지구로 되어 있고 여기가 앞으로 향후에 또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는 어떠신가요? 어떤가요? 이쪽 뭐 역북지구라든지 역삼지구 그다음에 고림지구 이쪽은 어떤가요? 사실 용인시 자체적으로 어떤 네. 택지 개발 사업을 좀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네네. 용인시가 그 역북지구 개발을 용인도시공사에서 하면서 네.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어떤 후유증인지 네. 더 이상 택지 개발을 안 하더라고요. 아, 네. 저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시티도 사실은 용인시이지만 상당 부분 경기도시 공사에서 주관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용인시의 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자체적인 택지 개발이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간에 의해서 조금 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수지구가 예전 한 15년 전 뭐 20년 전 초창기에 개발할 때 무슨 단계받으니 뭐니 이런 오명을 들었던 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민간 업자들이 우후죽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도 초래하고 사실 네. 그런 안 좋은 뭐 소리를 들었었는데 네네. 이쪽 초인구 쪽은 그러지 않게끔 뭐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택지 개발을 해서 조금 저렴한 어떤 택지나 뭐 아파트 공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는 번외 질문인데 이거 예상 질문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유일하게 용인에는 전철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전철 노선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수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지금 용인 쪽으로는 이렇게 가는 그런 전철 노선이 많지가 않아요. 그 전철 노선이 많이 못 들어갔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용인의 전철 노선은 네. 수인 분당선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쪽에 분당선. 네. 이쪽에서 오늘 이 분당선 네. 이렇게 있고. 신분당선도 물론 네. 뭐 들어가긴 하지만. 신분당선이 네. 말씀드린 기흥역에서부터 네. 이렇게 해서 영통을 해서 네. 수원 시청으로 빠지는 이 노선. 네. 두 개가 있는데 전체적인 용인의 어떤 면적에 비해서 네, 면적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이 돼 있던 건데. 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여기 붉은색 네네. 붉은색 기찻길 이렇게 표시가 있죠. 경광선 연장. 예, 경광선 예. 연장으로 지금 강력하게 예.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성남 분당에서 여주도 가는 예예. 네, 그 노선에서 일부를 네,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네, 내려가는 걸로 해가지고 추진하겠는데. 추진하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5차 국도 그 예비 검토 대상으로도 지금 돼 있긴 한데. 네네. 네, 저 산업단지가 확정이 되면 네. 뭐 저게 유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초인구 쪽에도 철도 시대가 열리는 거고. 사실 그동안에 좀 방해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들 이제 용인의 이제 경전철이거든요. 네, 에버나인. 네, 에버나인 경전철인데 네. 사실은 전철의 역할을 못 하고 있었죠. 네, 한 양짜리가 네. 뭐 그냥 버스처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네. 저도 타봤습니다. 네, 그것도 구간이 여기 기흥역에서부터 에버랜드까지죠. 에버랜드 이동하기 때문에 네. 노선 자체도 사실 그렇게 예, 좋다라고 할 수도 없었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저거를 빌미로 해서 네. 용인 씨가 엄청 또 고생을 했었고 네, 네. 현재도 저거에 대한 후유증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또 추가적인 또 철도가 들어오는데도 사실 제한이 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네, 네. 이번에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지정이 되면서 저는 본격적인 철도 시대가 열릴 것으로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자 스마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가 이제 서울시의 주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과천시, 하남시, 고양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의정부시 이렇게 다 맞붙어 있는데 이제 용인을 와보니까 용인하고 이제 인접돼 있는 게 뭐 화성시, 수원시, 오른쪽으로는 이천시, 아래쪽으로는 평택시까지 이렇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용인의 그런 미래 가치는 이 기업에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 때문에 정말 용인의 그런 가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께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에 살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또 뭐 동탄이라든지 또 뭐 기흥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또 아래쪽에 있는 평택 이천에 살고 계신 분들께 만약에 이제 용인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또 작게라도 이제 내가 투자를 갖다가 하실 수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갖다 기준으로 보고 뭐 투자를 갖다 한다든지 아니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용인 주변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내 자녀만이라도 수도권에 내 자녀가 삼성전자 다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변 그러니까 기흥이라든지 뭐 화성이라든지 평택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뭔가를 갖다가 또 하려고 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은 그럼 어떠실까요?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너무 난해한가요? 네. 네. 뭐 용인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뭐 예전부터 그랬고 제가 한 15년 가까이 하면서 네. 많이 느껴왔던 거고 네. 뭐 최근 들어서 또 더욱더 그 관심이 이제 올라왔고 네. 또한 이제 이 초인구 쪽에 대한 특히 초인구 쪽에 대한 기대가 이제 더 높아지는 게 사실이고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땅이 좋다 어떤 땅을 뭐 하셔야 된다 이런 것보다 네네. 일단은 기업이 몰리는 곳 기업이 몰리는 네. 곳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네. 아, 그 동네 가면 이상하게 차가 막히듯 차가 막힌다. 차가 막히는 곳. 옛날엔 차가 안 막혔는데 네. 그 동네 가니까 이상하게 차가 막힌다. 아, 네. 아마 주변에도 그런 동네가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네. 사람이나 기업이나 항상 집중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기업, 그런 동네는 어떤 집이 됐든 땅이 됐든 수요가 또 뭘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법적으로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고 뭐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토지를 보실 때 그런 위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시면 예, 큰 예, 실수나 뭐 어떤 잘못된 투자를 하시지는 않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또 이런 호재가 있다 보니까 사실 네.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기획 부동산 네네네. 이든지 네. 네. 많이 정부에서 지금 많이 뭐 잡으려고는 하고 있지만 네네. 벌써 용인에도 몇 군데 벌써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히 네. 좀 피해서 토지 투자를 하시라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바쁘신데 저 때문에 이렇게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녹화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또 5월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용인을 이렇게 오면서 또 많은 것들이 주변에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또 감사스마일이 고양시에 거주는 하고 있지만 용인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수원 쪽도 제가 이렇게 히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변해가는 모습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기업이 몰리는 곳, 그 다음에 차가 막히는 곳, 이게 가장 부동산의 가장 키포인트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인 특례시라든지 수원 특례시, 그 다음에 고양 특례시, 창원 특례시, 이 특례시만 네 곳을 비교했을 때 고양시가 가장 기업이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용인시 그리고 수원시의 그런 기업 유치의 그런 노하우를 갖다가 고양시에서도 캐치해서 좀 전략적으로 기업 유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 고양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 반도체가 물론 되면 좋겠지만 반도체는 이미 용인과 화성과 수원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고양시는 UAM으로 가면 좋겠다. 그다음에 영상 미디어 쪽을 해서 넷플릭스라든지 한국형 넷플릭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무튼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신 최성용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다음 달에 뵐 수 있는 거죠? 다음 달에 예. 네, 다음 달에 꼭 뵙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다고 하면 둘 셋 하면 인사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